저희 포럼을 위해서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발표하실 분들은 토론하실 분들에 대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참석하시고 좋은 의견들도 현장에서 내주실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부정선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까? 왜 선거개혁이 필요할까? 지금 우리 오늘 논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심포지엄입니다. 또 왜 이 선거개혁이 필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안 밀고 봐야 채울 수가 없죠.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밑빠진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거기 뭐 좋은 자원을 내고 좋은 정책을 내고 뭐 사람 많이 모아가도 설계를 미리 해놓으면 거기에 뭐 이게 장사가 없는 거죠. 이게 장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부정선거를 막아서 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추구하는 변사들을 막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막아야 될 부정선거가 있었는가? 이거는 뭐 지금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검사 생활하면서 거의 대부분을 1987년부터 평생을 공안부에 있으면서 간첩 잡고 또 선거사업 받는 일에 매진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나만큼 많이 한 사람도 없고 또 뭐 잘했으니까 나중에 뭐 검사도 한번 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 눈으로 다 보이는데 모르는 자들이 모른 체하고 있고 또 접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무책임하게 팩트를 찾아보지 않는 이런 참 이상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 살면서 또 이 공직에 있으면서 이상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상한 사람. 뭐 예를 들어 통진당 예산 심판 선거한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이게 정권이 흔들흔들 하는 건데 그걸 왜 하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다들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저의는 살아있었습니다. 우리가 1년 1개월 동안 노력한 결과 통진당이 해산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통진당이 아직도 해산되지 않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지난 정권에서 저는 70% 가까이 사회주의 국가로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통진당까지 나서가 설치됐다고 하면 85% 90% 갔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통진당 그 잔당이 대선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김재암교라고. 통진당 해산되면서 국회의원 자격 박탈자 당한 자가 다시 나와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이런 정말 잘못된 뿌리가 사실은 부정선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의해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없는 자들은 이런 시도를 못하죠. 그러니까 역비로 간 것이 이제 뭐 우리 통진당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나 선관위,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하수 있는 곳이란 이런 선관위가 이런 못된, 정말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고 또 정말 나라를 정말 위태롭게 하는 이런 사안들이 밝혀졌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모른 채 하니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부분이 정말 앞으로의 우리 과제입니다. 오늘 아마 그런 좋은 논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선 뭐 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바꿀 거 많습니다. 바꿀 거 많은데 다 됐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여야 간에 합의했다고 했는데 이서 투개표장에
그 뭡니까 CCTV를 다 설치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우려가 없다. 뭐 이렇게 또 저 뭡니까 임시 보관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 여기도 뭐 CCTV 다 돼 있다. 그래서 뭐 걱정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번에 그 감시 활동을 쭉 하면서 보니까 CCTV가 설치가 아예 안 된 것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또 설치가 됐는데도 CCTV가 봐야 될 때를 보지 않고 다른 데를 못 바라보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설치되어 있는데 가동이 안 돼요. 멈춰 서 있습니다. 이래놓고 어떻게 부정선거가 막아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다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확실하게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 아이템에 관해서는 오늘 뭐 좋은 논의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정말 아셔야 되는데 국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가열차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그 일환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 여러 또 정치부가 언론에서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멀리 잘 알릴 수 있도록 우리 힘쓰고 같이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뭐 이렇게 과학적인 부정선거의 입증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영역에서의 입증, 도저히 통계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수치가 선거 결과라고 나왔단 말이죠. 또, 뭐, 그, 뭡니까, 전자 투개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조작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막 벌어져 나왔는데,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얘기를 국민들이 계속 해야 되는, 해야 된다는 생각. 오늘도 아마 그런 얘기 발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렵다, 이렇게 시작하면, 정말 길이 어려워서요. 뭐 그런 것도 우리도 잘 이렇게 들어가면서 합리적으로도 저는 사실 제가 부정선거 얘기하는 것은 추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증거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서 이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부정선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사회를 살리는 큰 길에 함께 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